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이 건강 음료, 뭐, 여름에는 아무래도 물을 많이 마셔야 되죠. 뭐, 날씨들이 더운데 물까지 안 마시면, 이렇게 몸이, 탈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건강 음료라기보다, 제가 그냥 마시는 음료를, 발효 음료죠. 미생물을 어떻게 먹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첫째, 요런 이제 생수를, 요렇게 가지고 옵니다. 생수를 가져와가지고, 요 생수에다가 요 균을,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이죠. 요건 좀 되게, 업그레이드 된 균입니다. 되게 비싸죠. 요 균 한 스푼을 이렇게 뜹니다. 떠가지고, 요렇게 타요. 타가지고, 흔들어서 마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일단 발효 음료를 먹는 방법이죠. 이래 마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좋은 점, 간편해서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미생물들이 이제 요 안에, 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서서히 퍼지죠. 여기 이 미생물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거는, 제가 요 영상 끝나고 나면 황세람 박사께서 이제 미생물들을 직접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 끝머리에,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바로 지금 찍어가지고 저 현미경에다가 봐도 미생물들이 이렇게 굼틀굼틀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사람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사람 몸에 유익한 미생물, 사람 몸에 해로운 미생물, 그리고 니도 나도 아닌 중간자 미생물, 요 세 종류 미생물이 있죠. 근데 이 지구상에는 거의 대부분 99.9% 전부 사람한테 유익한 미생물들이에요. 간혹 이제 사람한테 해로운 그런 바이러스들, 이런 거 진짜 만분의 일, 뭐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상에 사람한테 나쁜 미생물들이 뭐 많이 있다, 인류는 멸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걸 보면 나쁜 미생물들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 이제 막 제가 이제 일단 미생물 강의는 다음에 하고 요렇게 이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먹는 방법은 요즘 레몬이 엄청나게 쌉니다. 레몬 물론 발효 식초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죠. 이제 뭐 세 번째 방법은 발효 식초를 여기 타가지고 먹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이제 가시 오가피 식초입니다. 아주 뭐 무주 억수로 좋아합니다. 제가 이걸 그래서 이제 가시 오가피 식초를 이제 가시 오가피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간 뭐 이렇게 간에 좀 제가 또 이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먹고 나면 뭐 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술 많이 먹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이제 뭐 이거 또 어떤 분들은 이 간에 좋다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내가 간에 뭐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낫냐?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의사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먹고 나면 그냥 뭐 소주 한 병 먹을 거 두 병 먹어지고 뭐 두 병 먹을 거 세 병 먹어지고 막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술이 좀 잘 받아요. 이걸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발효 식초를 타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먹으면 돼요. 예, 타는 것도 많이 안 탑니다. 눈꽃만큼 타요. 아 눈꽃보다는 크겠다. 그러니까 이제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타거든요. 그냥 닝닝하게 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천연 발효 식초는 요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미생물들 그다음에 좋은 성분들 그걸 먹는 거기 때문에 물에 쪼개만 탑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다 넣어가지고 막 진하게 먹고 막 속이 쓰리니 어쩌니 식초 진하게 먹어보십시오. 당연히 속 쓰리죠. 저도 속 쓰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요거를 요거 타가지고 드시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발효 식초는 일단 가격이 비싸요. 예, 이거 뭐 좀 코딱지만한 게 하나 뭐 5만원, 6만원 이러니까 그래 가격이 일단 좀 비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다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들면 가격이 훨씬 싸지죠. 월등하게. 그래서 이제 발효 식초는 두 번째 치고 이제 저는 요즘 이제 그 뭡니까 그 저기 레몬이 무지 쌉니다. 뭐 얼마 전까지 레몬이 8만 뭐 한 박스에 8만 몇천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6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선키스트 억수로 좋은 거, 그 알도 좋고 한 거, 그게 6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한 거 하나가 레몬이 6만 원이죠.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저께 짰습니다. 요렇게. 네모를 한, 뭐, 열한 다섯 개 짜면 요렇게 이제 액체가 요만큼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 먹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균을 넣는 거예요. 요 네모, 요 짠 데다가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요렇게, 한, 뭐, 보통 한 스푼 정도만 넣어도 되지만, 뭐, 저는, 뭐, 이왕이면 두 스푼을 넣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균을 넣고, 요걸 요렇게 흔들어 줍니다. 요거는 다이소 가면 팝니다. 요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요거는 이제 요 다이소에서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면 되죠. 요 1,000원인가 2,000원밖에 안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넣어놓고 요거를 어디 놔두느냐. 냉장고에 넣어놔요.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요런 이제 음료에다가 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이겠습니다. 요렇게 이게 만약 맹물이다. 아까 이제 균을 탔지만 맹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타가지고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병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딱 만들어 놓고 너무 또 네모를 많이 타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타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에 뭐 밖에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뭐 물 마시고 싶을 때 먹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좋은 미생물들은 늘 이제 똥으로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밖으로 이제 일부는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미생물들을 몸에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이제 건강하고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계속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걸 물에다가 그냥 바로 타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너무 이게 균 소비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레몬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런 걸 하나 짜가지고 거기다가 한 두 스푼 정도를 타는 거죠. 타고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나눠 드십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요거 한 병만 혼자 먹는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그러면 냉장고 안에서 이제 온도가 낮으면 저온 발효를 합니다. 천천히 발효를 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뭐 레몬이 상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미생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냉장고에 일주일 아니라 뭐 열흘을 놔두더라도 레몬이 상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꺼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실 물에다가 요걸 적당하게 이제 타는 거죠. 타가지고 이 물을 평소에 먹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레몬이 찬 음식이죠. 이제 레몬이 찬 이제 그건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몸이 너무 차가워. 그래서 이제 찬 걸 먹으니까 속이 좀 불편하고 안 좋더라. 그러면 이제 레몬에다가 이제 뭐 가시오가피를 물론 넣어도 되는데 생강즙 있죠. 아니면 이제 생강을 이제 이런 그 저 즙을 짜는 거예요. 이제 생강은 또 뜨신 거 아닙니까? 뜨신 성질의 음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즙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 여기에 이게 생강즙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요 발효 미생물을 이제 한 스푼에 두 스푼 넣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냉장고에다가 넣어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나는 이제 레몬은 맛은 좋고 생강은 맛은 없죠. 근데 내 몸이 너무 차다. 그러면 이제 레몬 조금 타고 생강 조금만 그냥 뭐 진짜 한 방울 정도만 이렇게 넣으면 이제 너무 찬 것만 먹는 것보다는 생강은 또 뜨신 거니까 약간만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화해서 이렇게 먹으면 훨씬 더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 칵테일 이제 뭐 발효 음료 칵테일 한다. 뭐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뜨신 음식, 차온 음식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조절하면서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몸에 열이 많은데 뭐 인삼 이렇게 인삼 첨내가 발효한 걸 뭐 해서 여러분 타가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열이 더 나는 거죠. 인삼, 생강 뭐 열 나는 것만 거기다 꿀까지 넣어버리면 뭐 아니 그냥 히든 넘어갑니다. 너무 막 열이 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적당하게 내 이 이제 그 몸에 맞춰 가지고 요걸 조금씩 타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죠.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이걸 먹게 되면 또 이것도 이제 한번 먹고 좋아지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100일만 먹어 보십시오. 100일만. 그래서 요런 음료로 해 가지고 어차피 하루에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이런 물 한 6개인가?
6개인가 7개인가를 먹어야지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특히 더운 날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냥 맹물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레몬에다가 이걸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거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되게 좋다는 걸 느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